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그 여자를 깨끗이 정리하는 조건으로 3억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에게 따로 상간소송을 걸었죠.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그 여잔 그 다음날 바로 SNS 계정에 예쁜 게 죄라며 발악을 하더군요. 약올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불이 꺼져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변호사님? 그 여자가 재산을 다 빼돌렸다고요? 네, 소송 걸 거 미리 알고 재산 가압류될까 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것 같아요. 흔히들 하는 수법이긴 한데 소송 전에 미리 이렇게 손 썼다는 건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겠죠. 풀뱀이니까. 기가 막힌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섭다. 소송을 걸고 얼마 뒤 그 여자로부터 소송 답변서가 도착한 어느 날. 우선 피고가 유차돈을 만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원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처음에 유차돈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 피고와 유차돈이 만남을 가지게 된 시점은 피고가 2020년경 브런치 가게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방문한 유차돈이 한 달 내내 매일 방문한 뒤부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저 오늘은 뉴욕 브런치 세트 되나요? 네. 그러면 거기서 피클은 좀 빼주시고. 네. 전화번호는 있죠? 전화번호도 여기 좀 눌러주시고. 어우 자연스럽다. 괜찮아요.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는 중간 피고는 유차돈의 휴대폰에 아이와 아내의 사진을 발견했고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 와이프랑 지금 별거 중이야. 뭐 이름만 부부지 서로 사랑? 안 해. 이미 파탄난 관계야. 아 진짜 나쁜 X다. 세영아, 내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이혼할 순 없지만 당신이 나 믿고 좀 기다려주면 내가 빨리 정리할게. 응? 현실적인 문제 뭐? 그게 와이프 명의로 건물 세 채랑 땅이랑 그리고 사업자가 되어 있어. 그걸로 좀 대출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얽히고 설켜가지고 좀 복잡해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 둘이 나와 살았는데 먹고 살 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사업장은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유차돈이 배우자와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하였고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어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피고를 꾸준히 설득하였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내가 우리 남편이랑 애로부부하면서 내가 사이가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 진짜 지금 신혼보다 더 좋아. 요즘은. 너. 나 진짜 이유가 있다. 늦둥이 조심해라. 나엘이 동생. 어? 라돌이 나온다 조심해라. 라돌이. 라돌이. 조심해. 아이 귀엽다 라돌이. 거리두기 확실하게 해라 부부간에. 나한테 거짓말한 자결 내가 뭘 믿고 기다려? 내가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랑 준수 내가 생활비 걱정 안 하도록 내가 끝까지 지원할게. 어?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그걸로 믿어볼게. 응 말해. 어? 입금했어. 확인해봐. 3,500원 왜? 아, 이제 됐다. 아, 가게 보증금 가압류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고마워. 그러니까 그 자식 와이프가 소송을 걸었을 때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미 전에 다른 사람이랑 상간 소송 중이었어. 기가 막힌다. 나 없었으면 위자료 어떡할 뻔했어? 그 자식이 내준다고 해서 철수까지 믿고 있었지. 이렇게 토끼일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 사귄 애인한테 상가소송 위자료를 내달란 말을 하냐. 세영아, 당신 전남편이나 전남친하고는 난 질적으로 달라. 뭐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나 당신 지나가는 여자로 생각하지 않아. 끝까지
아껴주고 당신 사랑할 거야. 응? 자기야. 우박의 그나물이구나. 막장들이구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지껏 그 여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던 남편의 말과 정반대의 진술. 정말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일까요? 내 남편이 네 상간소송 위자료를 대신 내준 게 사실이야? 그럼 네가 답변서에 거짓말했었겠니? 기가 막힌다. 왜? 에리시게? 위자료 가격이 좋네. 내 남편이 아무리 등신호구라도 그럴 리 없어. 거짓말 마. 그리고 뭐?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나? 처음부터 알고 만났댔어. 네가 작정하고 꼬셨다고 그랬고. 등신 호구는 너겠지. 뭐? 생각해봐. 네 명의로 된 재산 그거 네 남편이 담보 잡아서 대출받고 나한테 투자하고 이래도 네가 등신 호구가 아니야? 이제 제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네 남편한테 아내도 못도 아니야. 그냥 명의자야. 와, 아 잔인하다. 어, 저걸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상간이한테 들어야 되지? 야. 나랑 내 남편 사이 갈라놓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네가. 그깟 거짓말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아, 글쎄. 뭐가 진실일까? 차준 씨는 그쪽 앞으로 돼 있는 사업자랑 재산만 찾아오면 당장 이혼하고 나랑 산댔는데. 한번 기다려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뭔지 밝혀지겠지. 아, 차준 씨 집에 화장대 서랍 보면 우리 기념일마다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그거 보면 내 말이 좀 믿어지려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 남편이 저 몰래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사실이요? 사랑하는 자기야. 여보야, 돌이켜보면 자기한테 고마운 거 투성이야. 나 힘들 때 대신 위자료 내준 애인이 어딨어. 난 진짜 복 많은 여자인 것 같아. 야, 대박이다. 세영아, 참 뭐라 할 말이 없다. 험한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해. 자기랑 준수가 상처받았을 걸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아. 힘든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야, 참 진짜 더러운 얘기 정성스럽게도 써놨다. 사랑하는 세영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야, 날 믿고 진짜. 다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했던 약속 꼭 지킬게. 당신 앞에서 떳떳한 남자로 설 때까지. 답답해도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어쩜 저렇게 되지 사람이. 또 뭐라 그럴까? 여보,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골프장에서 만나? 풀배? 상간소송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면서 만나달라고 조른 거 아니고? 여보, 그 여자 말 다 거짓말이야. 어우, 거짓말 마. 그럼 이 편지들은 다 뭔데? 사랑하는 세영아, 내가 했던 약속 꼭 지킬게. 무슨 약속인데? 내 명의로 된 당신 사업자랑 건물 그거 되찾고 이혼하겠다는 뜻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풀뱀인지 모르고 혼자서 애 키우니까 짠하고 안쓰러워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 약속을 말하는 거야.
그럼 위자료는 뭐야? 나한테 들키고도 그 여자한테 힘든 시간 지나가면 행복한 날도 올 거라고 말하는 건 뭔데? 상간소송 위자료? 그래, 내가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도와줬어. 그리고 그 편진 민재한테 얘기하겠다 어쩌겠다가 협박을 하니까 내가 살살 달래느라 억지로 쓴 거야. 그리고 그 여자 유부남인 거 처음부터 알고 나한테 접근한 거 맞다니까? 걔 지금 거짓쇼하는 거야. 유부남인 거 몰랐다고 얘기해야 위자료 액수가 줄어드니까. 뭐가 진실이든 나 몰래 살림차린 것도 모자라서 위자료까지 대신 내준 건 사실이야. 너는 못 참아. 당장 사무 끊고 이혼해. 나한테 지금 그 돈이 어딨어? 어? 회사 사정 몰라서 그래? 3억으로 회사비 갚고 그 여자한테 500 위자료 주고 나면 끝이야. 그리고 이혼? 그래, 이혼하면 당신 그 빚 감당할 수 있어? 빚을 내가 왜 갚아? 사업자 명의가 당신 거니까. 그 말은 빚도 포함한다는 거, 그런 거 몰라? 와, 악하다. 빚까지 가져가서 갚는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야, 유차도 너 지금 협박하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남편이라는 게. 민재 엄마, 나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 그래, 정 못 믿겠음. 내가 여기 살림 다 정리하고 올라갈게. 그리고 당신 옆에 딱 붙어 있을게. 알잖아, 나 백현실 당신 없으면 안 돼. 내가 다신 이런 실수 안 할게. 아, 사이코 같아. 나 한 번만 믿어줘. 남편과 상관이요?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